우리 이 선생의 키스 오마 중에 제일 친절한 뭘 해보냐면 좀 짧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주 친절하고 다정다감합니다. 그 말씀. 왜냐면 그 좋은 말씀 해주실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원래 그 충청도 출신이라 좀 느려요. 그래서 말도 느리고 모든 것이 느리지만은 그래도 빠른 것보다는 느린 것이 좋습니다. 실수가 적기 때문에. 느리기 때문에 조금 미련스럽고, 미련스럽기 때문에 제왕을 500번 이상 계속하는 것도 아마 미련의 소치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 아마 신림경이 상당히 잡잡하시다고 믿습니다. 뭐, 새로운 용어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냥 건조해서 이리저리 막 휘둘리고 아마 그 참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을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사해 있는 곳에 그 나쁜 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 법원에 나오죠. 법, 그 말이죠. 법원. 그래서 사해 있는 곳에 범죄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마 범죄가 없으면은 뭐 이렇게 정치인이, 경찰이 다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보람을 드립니다만은 오늘 이 보건처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고마운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추첨이라든가 이런 건 한 번도 된 일이 없어요. 뭐 하다못해 일제시대에 일본군이 싱가포르 점령했다고 해가지고 초등학교에 한 클래스에 그 60명인데 공이 40개씩 나왔어요. 거기도 당첨이 안 되면 전혀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몇 년 전부터 그 참전용사에게 그 연금 주는 거 이게 보훈처에서 줘가지고 지금 밝히려고 했습니다. 연금도 아마 7년인가 해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교 참견한 분에게 주는 액수하고 그 다음에 훈장을 탄 사람에게 주는 액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게 훈장 탄 사람에게 먼저 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제가 동작이 좀 느리고 미련스러우니까 후퇴해도 남들이 늦게 해요. 늦게 하기 때문에 그게 전공이 있다고 훈장을 줘요. 그래서 제가 훈장을 탔습니다. 그래 그 훈장 덕분에 주는데 처음에 9만원 주다가 해마다 조금씩 오르더니 현재는 18만원 줍니다. 그리고 서초역이 다른 데보다 좀 특이합니다만 서초역에서는 그 서초구에서 독단적으로 진행해가지고 거기다가 선물을 터줘요. 그래서 연금 거금 21만원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보훈처에 그러한 거 보살핌이 아니었더라면은 그거 그러한 돈을 받을 수 없을 뿐 했습니다만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인상될지 안 될지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수훈자도 남아있는 숫자가 얼마 안 된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그 실은 확인이안 돼서 또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이런 것은 뭐냐면은 그 백마골지에 같이 동원한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이렇습니다. 합니다만 뭐 세상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오늘 제가 이 파리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 제목을 들어놨습니다만은 이 파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구상에 가가지고 두 가지가 어느 곳에 다 있다고 확인했었는데 어디 가보든지 개미가 다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산 중에 뭐 백산 꼭대기 가봐도 가서 보니 보면 어디 파리가 날아와요. 왜 파리 없는 곳이 없고 개미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개미는 수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는 냄새가 있는 곳에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체가 전부 자기 냄새를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가 날아다니면서 동물이 살면서
그 배설 물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있고, 그러니까 그 어느 공간이고 파리 없는 곳이 없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개미는 우리에게 치해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의미를 많이 갖는다 하면, 파리는 우리에게 위험을 전달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이것도 작전 용어될지 모르겠습니다. 노마식도란 말이 있어요. 늙은 말이 그 옛길을 찾아가는 지혜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제환공이 호주꾼이라고 하는 백이숙제의 모국을 정벌해 나갔는데, 그때 정벌을 시작한 것은 가을에 정벌을 나갔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가지고 그 다음 여름에 돌아오는데, 그냥 수축어지고 푸리우거져가지고 도저히 제 나라로 돌아올 길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 그때 영의정 관중이 그 길을 못 찾고 방황하고 있는 부사들에게 뭐라는 거니, 여기 말 중에서 나이 많이 든 말을 좀 몇 마리만 가져와라. 그 나이 든 말을 맨 앞에 세우니까 그냥 그 기억력이 좋아서 전부 찾아서 길을 알려요. 그래 그걸 노마식도는 늙은 말이 온 길을 찾아간다. 노마식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뭐를 주냐 하면은, 결국 경륜이 있는 사람들의 그 경륜을 좀 소중히 여기는 그런 풍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속단속결이 좋긴 합니다만은 실수가 많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그 해군하던 군대가 그 여름철은 군대는 우리가 4년 만에 큰 가뭄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국의 가뭄이라는 것도 대단히 무섭습니다. 근데 병사들이 가뭄에 부딪혀가지고선 목이 타가지고 당시에 행군을 못해요. 그래 그때 이제 그 물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물은 땅속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중 영의정 하는 얘기가 개미집을 찾아라 이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개미집이 뭐 별로 크지 않습니다만, 산이라든가 사막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개미집이 산더미 같습니다. 그 불개미 산개미 엄청 무서워요. 그게 집단 생활은 곤충인데. 근데 개미집이 있는 그 밑에는 반드시 수온이 있어요. 물 나오는 데 같습니다. 그래서 개미는 수온이 없는 곳에는 개미집을 짓지 않죠. 그래서 거기 파봐라. 거기 파서 물을 씻어 하고 그냥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